아주 최악은 아니었나 보네. 네? 연쇄악질범한테 걸렸다더니. 아휴, 제 소문이 또 서울까지 왔네요. 다치지 좀 말자. 네 몸은 돌로 만들었니?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 라인 지났잖아. 네. 야, 서동재. 아, 죄송합니다, 고모님. 고모님은 무슨 선배라고 했마? 네, 감사합니다. 강선배님. 저는 제가 물가에 내놓을 나이만 지난 게 아니라서요. 부장연차인데 아직 부장도 아니고 뭐 선배님도 이미 아시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 각이 안 보여서 답답해하다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문득 선배님 생각이 났습니다. 관두게 검찰?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리는 거죠. 관두는 게 아니라. 사업을 할까요? 제가? 생각해둔 건 있고. 아니 뭐 임대업이라던가. 임대업? 제가 지금 당장 임대할 게 있다는 건 아니고요. 그냥 뭐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해서. 제가 그런 걸 하면 좀 우스울까요? 너 여기 올래? 네. 우리 로펌 올래? 쓸데없는 생각 말고. 아이, 괜찮으시겠어요? 왜 내가 괜찮겠냐고 묻는데. 아니, 예전 일이 조금 다시 언급되고 있어서요. 2017년에 조사받았던 선배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시면 로펌 사람들이 뭐 질문을 할 수도 있고. 너 새로운 거 있니? 아이 뭐 새로운 건요. 그냥 다 옛날 거 재탐 삼탕이죠. 와, 요새 말해 놓을게. 이렇게? 뭐가 더 필요한데? 서부지검 형사 3부에 로펌으로 그냥 못 올 후배 없어? 결심 서면 연락해라. 예, 전화 드리겠습니다. 대신 각오해. 여기도 만만치 않아. 네. 서동재 검사. 잘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하고 진짜로 잘리는 건 굉장히 달라. 언제까지 네 운을 시험하지 마. 알겠습니다, 선배님. 쪽 관리 보는 애, 씨. 그래, 내가 이제 딴 건 다 팔아도 그건 안 팔지.